와. 아, 진짜 인트로 뭐 하냐 이제. 할 게 없네. 그냥 할 게 없어. 이런 게 아직도 50개는 더 남았지롱.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갤럭시 캔디 보카 푸딩 널드 러브 캔디 먹는 슬라임.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비주얼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또 왜 뭐.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음식들 중에 그 생김새가 정말 특이하거나 신기하거나 예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비주얼 특집!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예쁘고 신기하게 생긴 음식들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밤하늘에 별자리를 따다 만든 것 같은 비주얼! 갤럭시 캔디입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아름다운 별들처럼 색감도 되게 이쁘고 되게 영롱하게 보이는 예쁜 캔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 캔디, 파란색 캔디, 보라색 캔디, 되게 이런 건 돌같이 생겼고, 그리고 요거는 되게 뭔가 조그만 비비탄처럼 생겼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색, 펄 퍼플, 그리고 은색 별 모양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일단 비주얼만 봐서는 뭔가 입안에 놓고 씹으면 파다닥 뭔가 터질 것 같은 팝핑 캔디 같은 느낌 으로 생겼는데, 과연 생김새가 아름다운 만큼 맛도 아름다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만 한번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예전에 슈퍼에서 팔던 청량과자 있어요. 짝꿍이라는 과자 있습니다. 그거랑 딱 똑같은 맛이에요. 단! 식감은 그 짝꿍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요거는 되게 색깔이 많고 종류가 많은 만큼 여러가지 맛이 느껴지는 짝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씹는 순간 뭔가 입안이 살짝 화해지는데 민트향은 아니고 그냥 시원해지는 느낌이 살짝 나는 그 청량과자 딱 그 맛. 그래서 과일 맛이 나긴 납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뭐 은색, 아까 그거는 뭐 바닐라였고 검정색은 블랙체리, 뭐 초콜릿 맛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맛들이 이렇게 과일 맛이네 뭐 단맛들이네 이렇게 섞여가지고 괴상망측한 맛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종류씩만 모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별들만 한번 모아... 이게 섞어놨니 이거다. 여기 이렇게 별만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과일 향이 섞이지 않은 바닐라 맛만 들어오니까 또 맛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콤하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블루베리 맛이랍니다. 요 녀석들만 한번. 되게 블루베리 맛? 되게 상큼한 맛이 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먹었을 때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 숟갈씩 퍼먹으면은 맛이 나쁘진 않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하고 느껴보면은 이 많은 것들이 다 섞이니까 그냥 내가 은하수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별 진짜.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일본에서 건너온 터트려 먹는 푸딩! 보카 푸딩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쿄젤리 기억하시나요? 왜 포도송이를 이렇게 터트려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푸딩이 또 그렇게 나왔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보카 화이트 푸딩, 밀크 푸딩, 우유 푸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카 크림 푸딩, 바닐라 맛
푸딩입니다. 이 두 개를 놓고 색깔을 비교해보면은 밀크 푸딩은 조금 더 하얗고 바닐라 푸딩은 조금 더 누리끼리한 색을 띠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색 차이가 막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살짝 짙고 옅다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풍선 같은 거에 역시나 쌓여져 있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자, 뭔가 거북이알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쿄 젤리처럼 통하면 퐁 업댁 하고 터질지 가봅시다. 렛츠고. 오, 되게 쿄 젤리랑 비슷하게 터집니다. 그리고 푸딩이 이렇게 녹아서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직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변화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밀크 푸딩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서 만져봤을 때는 뭐 젤리처럼 그냥 살짝 탱탱탱탱해요. 냄새는 약간 좀 고소한 그냥 우유 향이 그냥 들어옵니다. 밀크 푸딩이니까 당연하겠죠? 자,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 젖소가 그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달콤하면서 굉장히 우유스러운 향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푸딩보다는 살짝 뭐랄까 살짝 이렇게 응축력이 있는 젤리 같은 식감이 살짝은 나는 그런 푸딩이고요. 그리고 맛 자체는 연유 느낌이 요만큼 있고 그 우유 맛 나는 그냥 하얀색 아이스크림 그거 먹을 때 느낌인데 그게 이제 푸딩화가 되면은 이 맛이 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같이 먹는 소스가 있는데 카라멜 소스라고 써있어요. 요거를 또 뿌려서 먹으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카라멜 시럽 이거 뿌리면 야 이거는 안 먹어봐도 맛있다. 자, 뿌려볼게요. 우와, 도해먹고 끝났다 이건. 와, 보세요 여러분, 탱탱한 하얀색 푸딩에 이렇게 카라멜 시럽이 쫙. 이거는 입에 안 넣어도 이미 맛있는데. 입안이 진짜 행복해지네요. 우유의 부드럽고 기분 좋은 향이 싹 감돌면서 그 사이를 이제 달콤한 그 카라멜 시럽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같이 녹으니까 환상적인 궁합입니다. 진짜 아무리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후식으로 이걸 먹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분필 빼고. 얘 그러면 안 됐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푸딩이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정도로 진짜로 맛있는 푸딩이네요. 자, 이번에는 바닐라 푸딩 한번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슬로우 모션 해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아, 이쑤시개 힘을 다 했네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갑니다. 진짜로 렛츠 기릿! 뭐야 이거. 더 맛있어. 바닐라 푸딩은요 질감이 약간 되게 얘네 탱탱한 느낌이 되게 있었는데 얘는 만지면은 그냥 뭉개져버리고 으깨져버리는 그런 느낌의 질감인데 근데 이게 맛이 또 와, 바닐라 향이 나는 생크림을 냉장고에 얼렸어요. 얼려가지고 입에 딱 들어가면은 녹여서 먹으면은 그 생크림들이 휘르르 녹는 그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달짝지근한 바닐라의 풍미가 휴악 들어오면서 입안이 그냥 와, 이 우유 푸딩에 비하면은 굉장히 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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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카라멜 크러쉬. 이게 가루로 돼 있어가지고, 와, 캐러멜 그냥 뭉쳐놓은 그런 거 같은데. 캐러멜도 충분히 단데, 그러니까 푸딩이 워낙 달기 때문에 조금 씁쓸하게 느껴져요. 근데 요거를 뿌려서 먹으면은 그 엄청난 단맛을, 합의점을 찾아준다, 이거 아니에요. 캐러멜 가루를 솔솔 뿌려놓은 복합 푸딩 바닐라 맛.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톡톡 터지는 맛이 추가가 됐어요. 굉장한 맛입니다. 솔직히 제가 큐오젤리 먹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맛있다는 느낌은 안 받아서 얘도 비슷한 그냥 푸딩이지만 맛있어요. 이거는 캐러멜의 식감 자체가 오독오독한 것도 아니고 아삭아삭한 것도 아닌 그 사탕 잘게 부신 그거 먹을 때 그 식감이 딱 나고,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섞어보겠습니다. 캐러멜 가루를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캐러멜 소스. 와, 이거는 끝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비주얼은 조금 상한 우유 같아갖고 조금 그런데, 와, 목장에 있는 젖소가 바닐라를 엄청나게 먹고 나서 젖을 짜서 우유가 딱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푸딩으로 만들어 먹은 기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실온에서 보관하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오늘의 세 번째 음식, 널트 로프 젤리입니다. 뭔가 뭐 낚싯줄 같은 거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되게 알록달록 예쁜 밧줄이라고 볼 수 있는 너드 로프 캔디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배송으로 미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길다란 포장에 요거를 이렇게 까면요 이렇게 종이로 이 캔디를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거를 이렇게 따라란 열면은 요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에 요 색깔들 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아까 먹었던 갤럭시 캔디 느낌이 조금 살짝 돌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뭔가 젤리 같은 빨간색 물질이 이 캔디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젤리가 돼요 요 안에 거는. 뭔가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DNA 유전자 막 자료화면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비주얼인데, 그 자료화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인 그런 모양이 넣어주세요. 네, 자료화면. 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 과자에다 젤리를 그냥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일 것 같은데. 상큼하다. 되게 신맛이 나는 과일맛 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요 겉에 붙어있는 형형색색 알맹이들은요 그 짝꿍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 과일 향이 풍부한 짝꿍. 색깔마다 과일의 맛이 다른가 봐요. 사과 향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렌지 향도 나고, 막 이 맛 저 맛이 다 나는 상큼한 과일맛 청량 과자인데 조금 신맛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젤리만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젤리만 먹어도 맛있다. 와, 딱 진짜 그 하리보 곰젤리 맛이랑 비슷해요. 하리보보다 살짝 덜 단단한 느낌이에요. 하리보는 좀 곰이 살짝은 젤리치고는 좀 단단한 식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짝 흐물하게 만들어놓은 느낌. 그래서 뭔가 딸기맛스럽기도 하고 체리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요 색깔들이 이 젤리에 다 붙어있으니까 아무래도 향이 좀 배어가지고 어떤 향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재밌는 게 굉장히 쫀득하면서도 청량과자의 그 오독오독 씹히는 맛과 상쾌함을 같이 끓여드리니까 식감이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다가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가지고 노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색다르고 맛있는 젤리였습니다. 너무 상큼해. 오늘의 마지막 음식, 먹는 액괴, 먹는 슬라임입니다. 이 음식 역시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요청을 해 주셨었는데, 먹는 슬라임이 어딨지 하고선 이제 인터넷으로 막 해외도 찾아보고 막 쇼핑몰들 찾아보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들을 막 찾아보면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시멜로우를 그릇 안에다 놓고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시멜로우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뭉개면은 녹아내리거든요. 그거를 막 쉐킷쉐킷쉐킷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시멜로우만 들어가면 되게 엄청나게 끈끈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겉에 이제 손에 붙지 않게 만들어줄 슈가 파우더를 넣고 또 쉐킷쉐킷쉐킷 계속해서 하고 손으로 막 쪼물쪼물쪼물쪼물쪼물 계속 슈가 파우더 추가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녹는 액괴가 완성이 됩니다. 따란 따란. 이게 만든 직후에는 이렇게 좀 덩어리진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탄성이 더 있거든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거. 근데 이게 만들고 나서 지금 촬영하느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뭔가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뭐 이렇게 그냥 돼버렸습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용색소 오렌지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슬라임보다는 다소 툭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시멜로우랑 슈가 파우더가 아주 듬뿍 들어간, 이거 먹어보지 않아도 벌써부터 그냥 달아요. 이거는 그냥 단 거야. 냄새부터 와, 마시멜로우랑 설탕 냄새. 뭐 당연히 단맛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죽을 해놔서 맛이 조금은 다를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밀가루 반죽 먹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우, 이 뭐야 이거. 어우 달어. 거의 뭐 제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달아요. 엄청나게 달고 엄청나게 쫄깃쫄깃해요. 이게 느낌이 되게 떡 같은 식감이 있거든요. 백설기 느낌의 식감인데 풍선껌을 한 4개를 한 번에 그냥 씹는 느낌? 껌처럼 찐득찐득함이 있으면서 입안에서 사르르 마시멜로 냄새가 나면서 녹아요. 그리고 맛은 어떤 맛이냐면은 아무래도 식감이 바뀌다 보니까 맛도 뭔가 조금 더 응축이 된 느낌이고, 여러분 마시멜로우를 왜 잼처럼 빵에다 발라먹을 수 있게 막 그렇게 만들어놓은 마시멜로우 스프레드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설탕을 솔솔솔솔 뿌려서 한 입에 다 먹는 기분. 엄청 달아. 와! 와, 근데 이거 어린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이거 거의 뭐 살 100kg 찌는 맛이거든요? 와, 지금 100kg 됐어. 와, 경험을 봐서 나쁠 건 없는 뭐 그런 마시멜로우 맛이 나는 풍선껌을 씹는 기분이다. 아, 근데 너무 달다. 와, 거의 뭐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벌집꿀 먹을 때 기분이네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가지고 노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오렌지 슬라임이랑 이 화이트 슬라임을 딱 섞어.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갤럭시 캔디를 쫙 뿌려. 요거 같이 이렇게 해서 반죽하면은 그 왜 슬라임에 굿을 이렇게 넣어놓고 같이 만지는 그런 느낌. 오! 딱 그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오! 딱 그 구슬들을 안에다 놓고 이렇게 쪼물쪼물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슬라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갤럭시 캔디가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만지는 느낌이 좀 남다르네요. 이렇게 먹었을 때 맛은? 내가 은하수에 가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뭔 맛인지 모르겠어.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떼냐? 아 잠깐만요. 떨어져. 아, 그만 좀 질퍽거려. 그만 좀 질퍽거려 마. 도에머. 네, JJ의 도에머.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신기하고 재밌게 생긴 음식들 비주얼 특집으로 함께 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군들 안녕히 계시게.